옛날 이제 궁충 상추쌈 차림을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이쪽에 절미된장 좋지, 보리새우 볶음, 병어감정, 약고추장, 그리고 장똑똑이. 자, 그러면 뭐부터 만들 거냐면요, 화채를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마늘채, 생강채, 이게 오늘 병어감정에도 들어갈 거고요, 장똑똑이 안에도 들어갈 거예요. 이거 먼저 준비해 놓고 하도록 할게요. 뒤에 꽁지 이렇게 떼내줄게요. 그리고 오늘은 흰대는 채를 썰 거고요, 초록 부분은 절미된장 조치 들어가는 용도로 쓸 거예요. 한 2-3cm로 토막을 내줘요. 이렇게 이렇게 간을 갈라서 심만 떼내줘요. 오늘 절미된장 좋지 하니까 이거 넣으면 되겠죠? 이거를 얇게 곱게 채 썰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마늘채를 쓸 거예요. 마늘채도, 이번에는 생강채. 생강은 숟가락으로 긁어줄 거예요. 편을 얇게 먼저 썰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파채, 마늘채, 생강채. 짠! 너무 귀엽게 생겼죠? 병어예요. 포를 뜰 거예요. 머리 쪽에 있는 지느러미 들친 다음에 칼을 사선으로 이렇게 넣어줘요. 깊게. 그리고 양옆으로 지느러미가 났죠? 이 지느러미에 칼을 이렇게 넣어서 절취선을 만들어주세요. 절취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여기 칼 넣은 데부터 쫙 절취선을 내주세요. 오늘 생선은 오장뜨기 할 거예요. 오장뜨기가 뭐냐면요, 뼈가 하나 나오고 살이, 내장이 나오는 걸 오장뜨기라고 해요. 꼬리 쪽에 한번 칼집 내고,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반 절취선이 이렇게 쫙 있어요. 이렇게 중간을 잘라줘요. 여기가 중간이구나 하면서 잘라줍니다. 이렇게 여기에 넣어요. 그래서 가시를 긁는 느낌이 나요. 소리도 나죠. 긁으면서 떠주세요. 이렇게 살안 쪽이 나왔어요. 가시만 남은 병어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완성. 자, 이번에는 병어의 살을 이제 썰어줄 거예요. 세로로 썰어줄 건데, 3등분 한 다음에 이만한 크기로 썰어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썰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썰면은 얘가 또르르 말리면서 되게 동그라미 조그맣게 돼요. 여기 결 보시면은 이렇게 결이 나 있어요. 이게 말려요. 병어 손질 다 했어요. 이렇게 고기부터 썰을게요. 이게 사실 홍두깨 부분이 아니에요. 등심이에요. 등심. 장똑똑이 하는 거는 결대로 아주 곱게 썰어서 준비를 해볼게요. 일단 편을 썰어줘야겠죠. 얇게. 편을 얇게 썰어줘야지 채가 얇게 나옵니다. 이렇게 얼려져 있어야지 이 정도로 나와요. 이렇게 장똑똑이는 좀 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볶음 고추장, 소고기 볶음 고추장이죠. 다짐육으로 사서 쓰시면 되는데 사실 손으로 다져서 썼다고 해요. 옛날에는 약고추장용 다짐육 완성됐고요. 이번에는 절미된장 조치에 납작납작 썰은 좀 기름 섞인 고기가 필요해서 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네, 좋아요. 이 정도 됐어요. 여기다가 놓읍시다. 보리새우 볶음 만들 거예요. 먼저 준비할 건요, 바로 식힐 수 있는 넓은 팬 필요하고요. 그리고 채반, 프라이팬에 불을 켜줍니다. 자, 팬에다가 보리새우 넣어줄게요. 조금 볶아줍니다.
보리새우를 고를 때 핑크빛으로 싹 이렇게 빛깔이 나는 게 좋은 거예요. 얼추 볶아졌으면은 채반에다가 털어주세요. 그럼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다가 우리 이제 양념을 할 거예요. 물을 한 큰술 넣어요. 반 작은술의 간장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설탕을 한 작은술, 깎아서 한 작은술. 불을 킵니다. 일단 끓이세요. 설탕이 녹아야 합니다. 기포가 뽀글뽀글 나죠? 지금 물이 증발될 정도로만 좀 끓여주세요. 됐어요.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볶아요. 깨즙 넣고 깨 넣고 이거를 식힌 팬에다가 넓게 이제 식혀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리새우 볶음 끝! 병어감정 간다리. 자, 3분의 2컵의 물, 150ml. 여기다가 고추장 2큰술을 넣을 거예요. 2큰술 끓여주세요. 물을 잘 풀어주세요. 끓어요. 끓으면은 여기다가 병어를 넣어주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담기게 좀 놓지만 자꾸 만졌으면은 이게 병어 살이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서 부서지거든요. 이대로 끓여준다. 끓죠. 살짝만 돌려 제껴서 골고루 익을 수 있게. 병어가 이제 얼추 익었죠. 익었을 때 파채, 그리고 파채 반을 마늘채, 그리고 마늘의 반을 생강채 넣고 끓여주세요. 병어 짜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됐어요. 병어 감정 불 끄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장독독이 들어갑니다. 장독독이. 이렇게 곱게 썰린 거 보이시나요? 양념을 좀 해줄 거예요. 간장 3분의 2큰술에다가요 참기름 반 작은술, 조물조물 냄비에다가 물을 100ml 반컵 넣고요. 간장을 3분의 2큰술, 오늘 고기 150g 기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설탕을 3분의 2 작은술 넣으면 되겠죠? 불을 켜고 끓여요. 여기다가 양념한 고기 그냥 넣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불 줄이고 파채 넣고요. 마늘채 넣고요. 생강, 마늘의 반 생강 이렇게 해서 좀 더 끓여주세요. 자, 됐어요. 이제 불 끕니다. 장독독이 완성. 약고추장도 마찬가지로 고기 간이 필요해요. 간장 넣고요. 설탕 넣어주고요. 참기름, 참기름 살짝 넣어주세요. 고기 간 한 거를 냄비에다 넣고 물 50ml 정도만 넣어주세요. 불을 켭니다. 그리고 이 물에다가 이 간 고기를 잘 풀어주세요. 그리고 볶아요. 낮은 불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끓죠. 끓으면은 고추장을 반 컵, 살짝 볶다가 물 100ml 넣어주세요. 저어주셔야 돼요. 반 저어주시면 불어서 탑니다. 고추장 약한 불에서 오래오래 볶아주세요. 여기서 이제 잣 넣어주고요. 꿀 한 바퀴 돌려서 넣어줄게요. 한번 이제 잣 기름진 것만 싹 스미게 조금만 끓여주시면 완성. 자, 절미된장 조치 바로 갑니다. 뚝배기에다가 아까 편썬 고기 넣어주세요. 자, 참기름 그리고 약간의 간장 넣고, 간장 간될 정도 넣고, 후추 손으로 조물조물 양념하듯이. 고기 먼저 볶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풋고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조금 빡빡하게 끓이려고 두부도 좀 넣으려고 합니다. 두부를 깍둑 썰어서 들어갈게요. 이거는
이렇게 볶아요. 그러면 이제 빨간 기운이 살짝 돌면서 대충 익었죠. 그럼 여기다가 물을 넣어주세요. 물은 오늘 한 컵만 잡습니다. 여기다가 된장을 두 큰술. 체에다 넣고 풀어주면은 된장이 깔끔하게 나오겠죠? 깍둥가리 넣어주시고요. 청고추도 좀 넣고 마지막으로 두부도 좀 넣어줄게요. 여기 칼칼하게 하려면 고추장 반 큰술 정도 넣어주시면은 칼칼하게 드실 수 있지요. 빛깔이 훨씬 좋아졌죠? 조금 끓여주세요. 다 됐다! 완성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상추쌈 차림 한 세트가 풀로 완성이 됐어요. 쌈을 싸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가 앞면이고 여기가 뒷면이에요. 뒤가 하늘을 보게. 그런 다음에 여기에 뭐 깻잎도 넣고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당귀 잎이에요. 승검초. 그리고 실파를 넣었어요. 실파를 넣으면은 알싸하게 약간 매콤함이 돌면서 맛이 좋아요. 여기다가 뭐 밥 약간 밥 넣고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음식을 뭐 두세 가지 뭐 다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넣고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방울만 또 넣고 싸서 조심히 먹어요. 아,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